눈빛 남자 오늘도 나오실 겁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정우창 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미래에셋증권 정우창입니다. 아, 저는 이제 지난 1년간 예.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시니컬하고 반대로만 살려고 하는 2%는 당연히 잘 못 먹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러고 이제 1년이 지나갔으니까 그렇죠. 아, 나 다시 그때가 되면 누구 말 들을 걸 하는 거 이제 머릿속에 몇 분이 떠오르는데 네네. 저는 정우창 팀장님 1번이에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 한참 많이 오를 때는 뭐 그때야 그냥 아무거나 다 올랐을 때였는데 그렇죠. 작년에 그 산바람 슬슬 불기 시작하면서 맞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나 못 먹는 시즌이 왔는데 그때 이후로 정우창 팀장님 나오셔서 몇 종목씩 이야기해 주신 거 뭐 한번 따져 볼까요? 그때 무슨 예, 처음에 제가 이제 오늘 사실 여덟 번째입니까? 예, 출연인데요. 예, 예. 사실 제가 첫 번째 출연했을 때 이제 스포츠웨어 미국의 나이키나 룰루레몬 네. 예. 예, 룰루레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스포츠웨어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23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의 이브날에 네. 이제 글로벌 럭셔리 업종 관련해서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캐링 뭐 이런 예, 구찌 예, 브랜드를 구찌? 가지고 예. 있는 캐링이라든지 아니면 루이비통으로 유명한 LVMH라든지 이런 글로벌 럭셔리 네. 업종도 우리가 구조적 성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중국 스포츠웨어 쪽도 미국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맞아, 중국의 시장이라서 스포츠 브랜드. 예, 중국의 스포츠 브랜드인 뭐 리닝이라든지 리닝? 안타라는 이런 종목들도 추천해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성장주 반대편에 있는 이제 가치주 찾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맥도날드 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반면에 예전에 성장주였으나 지금은 좀 가치주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스타벅스. 네. 예, 그때 이후로 계속 그 자리예요. 스타벅스. 예, 스타벅스는 여전히 좀 중국 쪽에서 조금 성장에 네. 좀 한계를 느끼고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가 이제 한 6개월 전에 이제 글로벌 럭셔리 업종 관련해 가지고 구조적 성장을 하고요. 중국에서 지금 럭셔리 시장의 엔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코로나 19 이후에 폭발적으로 회복을 보이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도 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여행 가는 돈으로 명품을 많이 사기 때문에 명품 시장이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캐링이나 루이비통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아, 두 회사 다 주가가 한 50% 뭐 한 40% 정도 지금 올라서 단기에 예, 최근에는 이제 우리 고객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괜찮냐? 괜찮냐? 지금 이제 팔아야 되냐 아니면 네. 가지고 계속 가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 가지고 예. 사실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전히 이 글로벌 럭셔리 업종의 장기 성장 뭐 스토리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 주가들이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과연 코로나19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 앞으로 얼마나 더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할 바로 것 같아요. 그거죠.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예.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럭셔리 업종에 있는 회사들은 이미 어느 정도 코로나19로 인한 회복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저는 벌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럭셔리 업종 중에서도 코로나19에 아직 회복이 덜 된 예를 들어 제가 지난달에 중국 화장품 하면서 말씀을 드린 에스티로드 같은 이런 화장품이 아직 지금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이 상당히 적게 돼가지고요. 제가 자료 좀 보면서 그러시죠. 예,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자료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자료는 이제 제가 작년 12월 달에 한번 보여드린 자료예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중국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럭셔리 시장이 회복된다라는 자료 화면으로 하나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저희 지인이 영국에 직접 찍어서 보내준 사진인데 영국 런던입니다. 영국 명품 가고요. 이렇게 영국 런던에서 현지인들이 이렇게 줄을 명품을 사기 위해서 선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워서 보여드렸고요. 이 이유는 관광객들이 영국에 가서 소비는 못하지만 현지 영국인들이 굉장히 소비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명품 수요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거. 그때 코로나 때 평소에 안 사던 영국인들이 샀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들이 그렇지. 사실은 원래 여행을 가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소비를 했었는데 사실 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여행 갈 돈으로 이거 산다. 예, 저는 그 이유도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과연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얼마나 회복을 했느냐인데요. 예. 먼저 이거는 루이비통이라고요. 프랑스에 상장돼 있는 루이비통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헤네시 술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 불가리 브랜드로 가지고 있는 글로벌 럭셔리 업종의 시가총액이 가장 큰 루이비통인데요. 루이비통의 전체 매출이 100이라고 하면 한 25% 정도가 미국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 이 차트는 밑에 보시면 X축은 19년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 쭉 해서 이제 마지막에 2021년 올해 4분기 시장 예측치까지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서 네 번째 칸을 보면 올해 1분기에 이제 회색 바가 나와 있는데요. X축은 뭐냐면요. 2019년을 제가 100으로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이 이제 코로나 이전이기 때문에 2019년을 예. 10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이나 2021년에 코로나 대비해서 얼마 정도 회복을 했냐라고 보면요. 루이비통 미국 매출은 올해 1Q를 보면요. 한 120%까지 이미 19년 1분기 대비해서 지금 다 회복을 한 상태고요. 네. 루이비통하고 또 경쟁을 하는 케링, 구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케링도 보면요. 지금 올해 1분기에 역시 2019년 대비해서 한 120% 정도까지 이미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특히 명품 같은 경우는 회복이 상당히 빨랐고요. 이미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수준까지 그러네요. 올라왔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캐링도 미국 매출이 한 전체 매출의 한 10% 후반대에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국 매출은 회복이 더 빨랐습니다. 이게 루이비통의 중국 매출인데요. 한 전체 루이비통 매출의 한 20%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1Q 기준으로 보면 이미 19년 대비해서 160%까지 회복을 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지금 성장 회복 플러스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캐링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퍼시픽 전체 매출을 보게 되면 이미 예.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19년 1분기 대비해서 이미 120%, 130% 수준까지 회복을 하고 있어서 명품은 생각보다 회복이 굉장히 빨라서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의 회복을 했고 그거 플러스 지금 성장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명품을 보게 되면 이미 코로나로부터 회복할 만한 여력은 이제 조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한 50% 정도까지 지금 다 올라오고 있고요. 네. 소비재 주식은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얼마나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 대비해서 서프라이즈가 나느냐가 사실은 주가에 굉장히 큰 예. 역할을 차지하는데 지금 명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미 시장 기대치가 회복을 다 반영하고 있어서 만약에 1년 전부터 꾸준히 명품 주식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사실은 상승 여력은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해서 네. 일반적으로 루이비통이나 캐링 같이 뭐 의류라든지 아니면 핸드백이라든지 예, 이런 제품의 명품들은 상당히 회복이 빨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쪽이 더 빨랐어요? 화장품보다? 화장품은 일단은 코로나 19가 터지면 재택근무 많이 하고 밖에 나갈 일이 밖에 나갈 일 없어서 그러니까 특히 색조 화장품 많이 안 바르잖아요. 밖에 그러니까, 나갈 일 없으면 가방도 네. 살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그런 가방은 사서 일단 뭐 SNS 사진 찍어도 되고요. 아, 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명품 가방들은 네. 제가 소유한다는 소비자가 소유한다는 것도 있고요.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뭔가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그렇기도 하고.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행은 못 가고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뭔가 자기 욕구 충족 플러스 투자의 개념으로 아마 예. 화장품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가방이라든지 이런 루이비통 같은 이런 명품들의 수요가 상당히 회복이 굉장히 빠르지 않나 빨랐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 하나 더 보여주고 말씀을 예. 드리고 싶은 예. 것이 이제 화장품입니다. 이게 에스티로더라고요. 미국에 상장돼 있는 아마 전 세계에서 그 유럽에 상장돼 있는 로레알과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이제 글로벌 럭셔리 화장품 회사인데요. 에스로데 미국이 전체 에스로도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30% 정도 되는 미국 매출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올해 1분기 기준도 아직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80% 정도밖에 안 되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는 지금 시장 컨센서스 제가 추정 기준으로 적어놨는데요. 시장에서 여전히 2분기, 3분기, 4분기도 코로나 별로 이전 안 좋을 대비 거다. 80% 정도밖에 안 될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뭐 미국은 지금 한국보다 사실은 백신 접종률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고요. 네. 확실히 보면 외부 활동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에 우리 이 에스티로더의 특히 미국 매출, 럭셔리 화장품 쪽에서는 충분히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수준의 매출이? 매출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추천을 드리진 않았었어요, 예전에는. 왜냐하면 에스티로더도 중국에서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시세이도도 중국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네. 케링이나 루이비통도 중국에서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에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라면 굳이 에스티로더를 추천하지 않았고 에스티로더를 추천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쪽 화장품 시장의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사실은 저는 이전에는 에스티로더를 좀 덜 선호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요. 사실은 이 미국 쪽에 특히 화장품 쪽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낮고요. 이쪽이 코로나 이후에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사실은 에스티로더를 한번 볼 만한 가치가 저는 필요성이 굉장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있다. 생각을 해서 럭셔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코로나19의 영향 회복에 이미 다 반영이 됐고 그 반면에 아직 화장품 쪽은 지금 아직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벌 럭셔리 업종에서 저는 지금은 에스로더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은 어떤 있습니다. 업종이든 어떤 종목이든 결국은 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에스로더 지난달에 이제 중국 화장품 쪽 설명을 하면서도 사실 에스로더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중국 장기 성장세뿐만 아니라 에스로더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하반기 보게 되면 충분히 미국 화장품 시장 쪽에서 서프라이즈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 보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오늘 보여주신 그래프는 되게 재밌네요. 재밌는 게 있는데 루이비통의 미국 매출을 보면 2020년에 좀 줄었던 거를 2021년에 회복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작년 매년 가방을 하나씩 사야 되는데 작년에는 못 샀네. 그러니까 올해 사야지. 아니면, 그렇죠. 그런 분들이 좀 있는 정도로 19, 20, 21 보면 그냥 다 똑같아요. 그죠? 20에서 약간 보충 그렇죠. 못했던 걸 그래서 21에서 조금 늘어나 19년 100, 20년 100, 21년 100 이렇게 하면 한 300이 조금 넘는 한 320% 그래서 원래 루이비통은 미국 매출은 원래 좀 이렇게 평탄합니까? 원래 그러니까 원래 미국 쪽 럭셔리 시장의 성장률이 매년 한 7에서 8%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매년 15%에서 20% 정도 성장이 원래 되고 있어서 안 그래도 루이비통 중국 매출 보니까 2020년에 살짝 줄어들었던 거 커버하고 나서도 더 올랐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인들이 뭔가 명품을 좀 더 좋아하게 됐나? 아니면 과거에 올라갔던 우상향 그래프를 그냥 타고 있다는 똑같은 얘기인가? 지금 두 개 다 인 것 같아요. 보통 중국이 뭐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시장이 한 15%에서 20 그러니까 루이비통은 아마 조금 더 시장보다 더 많이 성장을 하니까 한 20% 정도 성장을 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1분기에 루이비통이 한 160% 19년 대비 성장을 한 건데요. 이 한 20%의 차이는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펜트업 억압 수요. 작년에 못 샀던 소비자들이 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차트를 저희가 항상 애널리스트들은 보면은 작년 대비 얼마나 성장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많이 설명을 많이 하긴 하는데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19년 대비해서 이 성장이 얼마나 됐나라고 해보니까 굉장히 그렇군요. 재밌는 그런 게 있네요. 숫자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뭐 럭셔리 쪽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지만 이게 럭셔리뿐만이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던 스포츠웨어라든지 아니면 뭐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스타벅스도 한번 잠깐 제가 데이터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 자료 준비했거든요. 예. 아,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예. 이게 럭셔리가 얼마나 많이 회복을 했는지 한번 보면 좋은 자료가 될 거예요. 자료 한번 보시면 예. 나이키의 미국 북미니까요. 북미 미국, 캐나다. 근데 대부분 미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나이키 야.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보게 되면 아직 19년 대비해서 약간 회복이 덜하고요. 이제 2분기부터 2019년 코로나 19 전 대비 수준으로 회복한다라고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스포츠웨어 쪽은 회복을 빠르게 하고 있지만 확실히 럭셔리보다는 회복의 속도는 좀 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츠웨어 쪽은 이제 뭐 코로나가 지나가면 좀 더 빠른 성장 저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도 지금 보면 생각보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올해 1분기에 보면 이미 2019년 1분기에 대비해서 한 106%, 107% 정도 회복을 이미 했습니다. 근데 이런 스타벅스의 특징은 뭐냐면 펜트업 수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이맘때 커피를 안 마셨다 그래서 그것까지 마저 세 잔을 마시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분기에 이미 106% 정도가 회복을 하면 예. 보통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한 5에서 6% 정도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스타벅스도 의외로 시장 투자자들이 이제 스타벅스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매장을 완전히 문을 열게 되면 뭔가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할 거다라는 이런 기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이미 그 반영했다. 네, 회복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서 예. 제가 이전에 한 2, 3개월 전에 말씀드린 스타벅스처럼 스타벅스는 여전히 좀 가치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맥도날드도 이미 다 회복을 다 했습니다. 여기 자료 한 번만 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1분기 기준으로 2019년 대비해서 지금 한 110% 정도까지 지금 다 올라오고요. 네.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보면 사실은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2020년 2분기도 보면은 럭셔리라든지 아니면 스포츠웨어라든지 이런 일반 소비자 캐테고리보다는 굉장히 영향을 적게 받고 적게 받았네요. 예. 그리고 회복은 완전히 잘 되었고 그래서 가치주에서 성장하는 배당주는 저는 지난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스타벅스보다는 오히려 맥도날드가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회복의 속도를 이 제품 품목 시장 카테고리별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스포츠웨어 쪽에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나이키.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도 괜찮은데요. 나이키는 제가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 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쪽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에서 나이키가 클 수 있는지. 예,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중국 자국 브랜드들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네. 심상치 않고요. 빨라서. 예. 근데 나이키의 전체 매출이 한 20% 정도가 지금 중국에서. 지금 오고 있고요. 중국 쪽이 워낙 성장이 좋았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쪽에서 약간 성장률이 브레이크가 둔화가 걸리면 되면 전체 나이키 전 세계 매출 성장률에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이키보다는 제가 삼프로 TV 첫 출연할 때 말씀드렸던 좀 룰루레몬. 예,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룰루레몬은 그 집에서 있다 보니까 요가복부터 시작해서 예. 동네 마실복 예. 그 컨셉으로 떴던 브랜드입니까? 예. 그렇게 떴고요. 예. 처음에 요가복으로 시작을 해서 요즘에 남성복, 여성복, 운동복, 캐주얼복까지 지금 아, 요즘 카테고리가 확장 잘하고 있어요. 네, 확장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룰루레몬 때문에 최근에 언더아머가 굉장히 고전을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도 사실은 룰루레몬이 예전에 여성복만 하다가 지금은 여성복뿐만 아니라 남성복, 기능성 뭐 운동복이라든지 평상복까지 예. 지금 다 카테고리 확장을 하기 때문에 나이키 아디다스하고는 안 부딪혀요? 아, 부딪히는 영역도 있는데요. 일단은 룰루레몬의 가격 포인트가 나이키나 아디다스보다 높아요? 두 배 정도 비쌉니다. 네. 그 제가 루이비통이랑 충돌하겠군요. 루이비통하고 충돌 뭐 하고 싶겠죠. 룰루레몬은 경영진은. 네. 네. 그래서 약간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스포츠웨어 시장에 네, 신흥 강자.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실적 이런 것들도 봐도 확실히 시장의 기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네. 기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성장이 잘 나오고 있다. 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나이키 데이터 때 보여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미국 스포츠웨어 시장 자체가 지금 코로나 19에서 회복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더 할 수 있는 예, 나이키는 예지가... 코로나 이전 매출 정도 수준을 회복한 것 같은데 예. 그렇더라도 더 올라가는 게
원래 가던 곡선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스포츠웨어 시장도 미국 럭셔리 시장하고 마찬가지로요. 매년 한 7%, 8% 네. 정도 성장을 해주는 게 하고 정상이라서 있었으니 만약에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이제 2000년에도 한 7, 8% 성장을 했어야 되고 예. 올해도 한 7, 8% 성장을 해야 되니까 한 2년 정도 보게 되면 한 15% 정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데이터 보여드린 바와 같이 지금 나이키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19 정도 수준의 네. 회복이 되어서 스포츠웨어 시장 자체도 사실은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렇군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적게 회복한 예. 그러나 회복이 눈에 보이는 맞습니다. 조금 이제 덜 오른 종목들 중에 골라보니 에스테로더 정도 눈에 띄고 맞습니다. 나이키 눈에 띄고 그런다 말씀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에스로더도 주가만 보게 되면은 사실은 최근 1년간 한 50% 정도 주가는 올랐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종종 말씀을 드리는 뭐 밸류에이션은 사실은 싸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한 2년 정도 트렌드를 보게 되면 항상 이 소비재 시장이라든지 이쪽을 보게 되면 주식을 보게 되면 서프라이즈가 예.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가 시장에서 굉장히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화장품 쪽, 색조 화장품은 아직 시장 기대가 저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예, 주식시장에서는 그리고 올라죠. 반드시 외벌동이 많아지면 저는 색조 화장품, 화장품에 대한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들은 오늘 보여주신 것 보니까 매출은 맥도날드도 그렇고 스타벅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다 그냥 코로나 이전 수준에서 한 예. 10% 정도 조금 더 매출은 올라있는 맞습니다.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있어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하면은 다들 많이 올라있죠. 예, 럭셔리 업체들은 평균적으로 한 40에서 50% 정도 올랐고요. 그거는 모든 주식이 다 그렇게 예, 올랐으니까 스포츠웨어 그냥... 나이키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정도 보면 30% 정도 예, 올랐고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도 코로나 이전하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주식이 고민인데 회복하는 네. 것도 알겠고 회복된 것도 알겠는데 그렇죠. 회복됐으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돼야지 왜 코로나보다 더 이렇게 이만큼 올라있냐 그러니까 그게 불안하니까 요즘 다들 고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민하는 이유는 사실은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생각을 그 얘기죠.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우리가 한 10년 텀을 내다보면 네. 아마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예,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또 좀 기다리면 충분히 실적들이 나오고 매출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또 지금 고점을 또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예, 그런 그렇겠죠.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기도 사실 그게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예. 10년 후에도 더 계속 성장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가 많지는 않은 아, 것 그렇게 같아요. 그렇게 정말로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세상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럭셔리는, 10년 후나 2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유는 뭐 시장은 성장하겠지만 또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거나 뭐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타나면은 또 시장 경쟁이 심화가 되면 기존 업체 도태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럭셔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기존 브랜드들이 지금 뭐 한 4, 50년 예, 굉장히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신규 진입자들이 올라올 수 없는 진입장벽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뭐 소비재 20년을 봤지만 모든 소비재 회사 경영진들의 꿈입니다. 럭셔리 쪽, 프리미엄 쪽 예, 시장 진입하는 거란 꿈인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투자를 많이 하시다가 다들 포기하시고 예, 그만큼 럭셔리 브랜드가 예. LVMH인가요? 맞습니다. 그 회사도 그렇고 예. 오늘 소개해 주신 캐링도 그렇고 맞습니다. 여러 럭셔리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브랜드만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특히 캐링이라든지 루이비통 같은 회사들은 네. 여러 가지의 럭셔리 브랜드들을 한꺼번에 묶어서요. 네. 왜냐하면 한꺼번에 브랜드를 묶어야지 예를 들어 경기 불황이 오더라도 사실은 좀 더 소비재 이 럭셔리라도 사실 불황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불황이 왔을 때에 좀 더 불황에 영향을 적게 받는 카테고리가 또 불황에 많이 받는 카테고리를 좀 방어를 해주고 예. 그래서 사실은 루이비통 LVMH의 과거 한 10년 20년 트렌드를 쭉 보게 되면 네. 불황이 왔을 때도 가장 매출이나 이익 감소폭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불황은 서민들한테 모르니까 예.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럭셔리 브랜드를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예를 들어 시계 같은 경우는 불황이 오면 가장 빨리 반응을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죽어요? 예, 예. 시장이? 제일 먼저 죽기 때문에 루이비통 예. 예를 시계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시계 브랜드가 매출 값 줄면 아 이게 약간 경기가 불황이 오는 카나리아라는 거를 감지를 하고 네. 다른 쪽 캐테고리도 약간 불황에 맞추는 캐테고리를 바꾸다든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사실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황에도 굉장히 강하고요. 물론 루이비통 브랜드 자체가 뭐 워낙 불황에 영향을 적게 받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네. 여러 가지의 브랜드 캐테고리 럭셔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불황이나 이런 데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도 나이키는 계속 나이키이고 넘버원일까 생각해 보면 네.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예. 장담은 못하겠어요. 장담 못해요. 특히 미국 예.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뭐 넘버원일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중국은 저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 로컬 자국 브랜드들이 네. 워낙 빠르게 지금 그런 것도 있어서 품질도 개선도 해오고요. 마케팅도 계속 잘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국민들의 또 인식들도 국산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네.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렇지만 이 명품 럭셔리 브랜드들은 중국에서도 저는 20년, 30년 후에도 예, 지금의 강력한 그 브랜드들이 예, 그렇죠? 가지고 갈 루이비통을 중심으로 하는 LVMH나 캐링이나 이런 게 예. 다른 경쟁자가 생길 가능성이 적다는 건데 예. 저도 느낌은 그렇게 듭니다만 예. 왜 그러니 왜 럭셔리 인더스트리에는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고 뭐 스포츠나 혹은 뭐 햄버거나 커피나 이런 거에는 왜 그렇게 새로운 플레이어들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네네네. 그러니까 그 어떤 인더스트리의 특징이 있고 그게 맞다면 여기에 좀 더 뭐 프리미엄을 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가에서.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유럽의 럭셔리 브랜드들이 사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높은 성장을 계속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당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투자를요? 예. 왜냐면 우리 샤넬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샤넬백 하나에 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원가는 제가 생각할 때 한 10% 20%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뭐 샤넬은 비급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볼 수 없지만 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이익률이 영업 이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에 한 20% 30% 수준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는 높지 않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원재료를 빼고 영업이익률을 하게 되면 한 40에서 50% 이런 것들이 다 R&D로 들어가요. 이게 R&D가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요. 네. 항상 새로운 색감 공부하는, 투자하는 비용이라든지 네. 새로운 원재료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능력들이 저는 사실은 럭셔리 업체들의 굉장히 큰 경쟁력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삼프로TV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럽 명품 업체들 가서 경영진들 만나보면은 경쟁력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예전에는 이 유럽 명품 업체들의 경쟁력이 디자인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실제로 디자인이 아니라요. 색감? 아, 색감? 예. 그래서 색깔에도 특허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아마 루이비통도 루이비통의 색깔에 특허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색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규 진입 장벽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아시아 소비재 회사들이 굉장히 진입하기 어려운 그 색감 내기가 쉽지 않다. 예. 색감 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야. 그래서 사실 화장품도 아시아 한국 화장품 회사도 그렇고 일본 화장품 회사도 그렇고요. 다 기초 화장품 쪽에 다 강하잖아요. 색조 화장품 쪽은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진출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에스로더나 로레알 같은 디올 같은 이런 유럽이나 미국 화장품 회사들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예, 버거워하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네, 끊임없이 이런 예술적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게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한국은 사실은 제가 돈이 없는 학생이면 장학금 받으려면 공대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유럽에서는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미술을 해야 돼요. 예술을 해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이런 루이비통이라는 명품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사실은 장학금을 다 그런 쪽으로 다 주기 때문에 주면서 잘 뽑아간다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사실은 명품 업체들이나 이런 명품 화장품 업체들의 필요한 네. 인력들이 사실은 유럽이나 이런 쪽에나 제일 많은 거죠. 아시아 쪽보다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진입장벽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스타벅스와의 경쟁이 있는데 왜 이 럭셔리 업체들은 이렇게 경쟁이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냐라고 하면 사실 이러한 진입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럭셔리 업체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그럴 것이다. 경쟁 없이
예, 럭셔리 시장의 성장을 계속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방 회사들 특히. 예. 가방 회사도 그렇고요. 뭐 화장품, 색조 화장품 회사도. 넘버원이 어디예요? LVMH예요. 지금? 예, LVMH가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 이런 데이터가 없는데요. 제가 계산을 역산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가방이라든지 생활용품 럭셔리 관련된 게 시장 규모가 한 30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삼성전자 1년 매출이 한 230조 정도 되더라고요. 예, 예. 예, 그 300조 중에서 루이비통이 매출이 한 75조 정도 돼요. 그래서 루이비통이 아마 시장 점유율 한 25% 정도. 25%. 예, 그다음에 캐링이 한 10% 초반대 정도. 어. 예,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몽클레어나 이런 것들, 뭐 버버리나 이런 것들은 매출이 한 4, 5조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1등, 2등 다음에는 3, 4, 5부터는 쫘르르 그냥 예. 개별 브랜드들이에요. 예, 개별 브랜드들이고 그래서 이런 개별 브랜드들도 사실은 계속 매출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런 개별 브랜드들은. 그래요? 올해, 예, 그래서 이 럭셔리 시장도 과거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여기도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라서요. 샤넬이라든지 루이비통이라든지 아예 럭셔리 중에서도 또 하이엔드에 있는 예. 이런 브랜드들이 시장 점유율을 또 계속 끌어올려가고 있고요. 조금 밑에 있는 고전하는 뭐 페르가모라든지 프라다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은 확실히 예전보다는 지금은 조금 힘을 덜 쓰는 약간 그런 분위기. 기왕이면 위쪽 브랜드 산다는 거네요, 소비자들도. 예,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위쪽 브랜드들은 기업 가치를 좀 더 고민을 해서 잘 더 얹어줘야 되겠네요. 예, 잘 더 얹어주고요. 아마 좀 더 M&A 이런 것들도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좀 네. 어려워진 산업에 어려워진 회사들이 있으면 좀 인수 이런 것들도 저는 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M&A들이 또 많이 일어나면 사실은 루이비통 같은 이런 M&A로 성장을 하는 회사들한테는 또 추가적으로 성장의 동력 충분히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네, 전체적으로. 성장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브랜드들이 죽기도 하는데 그죠? 예. 아놀드 파마 요즘 뭐예요? 아 들어본 지가 좀 오래되었는데 아마 피에르 가르댕 이런 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요즘에 소비의 대세가 MZ 세대, 밀레니얼 Z 세대잖아요. 예. 이런 예. 밀레니얼 Z 세대의 수요를 제대로 잘 못 읽는 네, 브랜드들은 굉장히 고전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 그래서 명품들도요 보면 페르가모라든지 이런 업체들 보면은 이게 우리 신발 굉장히 고가 신발로 유명한 토즈 같은 신발 이런 브랜드들도 보면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브랜드가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밀레니얼 Z 세대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파격적인 디자인을 원하는데 그러한 밀레니얼 MZ 세대의 예, 디맨드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하고 그에 반해서 뭐 캐링이라든지 루이비통들은 역시 밀레니얼 Z 세대 공략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시장점을 끌어올리는 지금 그런 상황들. 그렇습니다. 잘 공부했다가 포트폴리오에 적어도 일정 비율은 꼭 그걸로 예. 담아볼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의 정우창 팀장이었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